안녕하세요, 위티시계입니다. 이번에 해볼 게임은 로블록스에서 한국인이 만든 방탈출이라는 게임인데요. 한국인이 만들었다고 하니까는 좀 친근함이 가는데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게임에 들어왔습니다. 좀 많이 뭐가 비어 보인다? 일단 0단계고요. 오, 열려있어. 사람들이랑 같이 하는데 저 스스로 좀 풀어보도록 하죠. 이것도 비밀번호야? 아, 비밀번호. 오케이, 오케이. 힌트가 어딘가에 있겠죠? 뭐 벽 같은 데 있으려나? 방문한 유튜버, 혹시 저도 좀 남겨주시나요? 어딘가 구석이 있을 것 같은데. 제작자 전용 핵 발사 코드 입력하세요. 오, 이런 것도 있어? 어, 뭐야? 죽었는데? 어딘가 분명히 써있을 텐데? 힌트 보기. 아, 로벅스로 사야 되고요. 그럼 스스로 풀어야지. 안 보이는데? 혹시 그러면 0단계 0000 그렇군요. 좋습니다. 1단계고요. 이제 여기에도 사람들 많이 모여있네요. 일단 맵 안에가 단순하기 때문에 힌트들이 여기 보이네. 5가 있고요. 5? 1 네 자리잖아요. 5랑 1이 있고. 대화하기. 안녕, 궁금한 점이 있어? 이번에 어떻게 탈출하면 될까? 어려운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안녕, 꼭 탈출해볼게. 이번에 어떻게 탈출하면 좋을까? 여기서 숫자들을 찾아봐. 그리고 이 숫자들을 작은 순서대로 조합해봐. 아, 작은 순서. 오케이. 5랑 아까 1이 있었죠? 어디 구석이 있을 것 같은데. 어디 있을까요? 두 개 놓고 막 돌려야 되나? 아니야. 너무 무식해 그건. 어디 바닥에 있나? NPC한테 어떤 힌트가 있으려나? 모르겠는데? 5랑 1, 1호. 1호, 1호? 아, 아니었고요. 아쉽네. 그럼 배열을 한번 생각해보자. 아이, 힌트가 좀 모자른데? 아니, 제작자님 이거 너무 세게 나간 거 아니에요? 저 제작자가 왜 여기 있지? 아, 이거 건너편 방이구나. 아, 어딘가 숨겨놨을 것 같은데? 게임이 좀 많이 사악한 느낌이 듭니다. 분명 이렇게 단순한데면 어딘가 찾을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여기 잠깐 뭐가 빛이 좀 새는데? 아, 이거 너무 어렵게 만들었는데? 어려운 건지 아니면 잘못 만든 건지? 아니 뭐 1단계부터 이렇게 만들어놨지? 솔직히 0단계도 그냥 찍어가지고 들어왔지 0단계도 못 찾은 거나 다름없거든요? 아니면은 1, 5 더하고 빼고? 맞나? 1, 5 6, 4 1, 4 5, 6 설마? 아... 아니면 홀수인가? 1, 3, 5, 7? 설마 맞나? 1, 3, 5 7 아, 맞았어. 1357이네. 아, 야, 이거. 야, 1하고 5 두 개만 보고 어떻게 이걸 알지? 편집에서는 지금 자를 거지만은 엄청 오래 걸렸습니다. 막 채팅으로 물어봤는데 알려주는 사람은 없고, 여기서 수학을 얘기하길래, 아, 수학. 더하기, 빼기, 뭐 곱하기 별거 다 생각하다가, 홀수? 이러고 했는데, 맞나 보네. 2단계 넘어왔고요. 아, 근데 제가 볼 때는 게임이 좀 불친절한 느낌입니다. 하, 이런 게임인지 몰랐네. 맵에 아무것도 없고 좁기 때문에 힌트를 너무 조금 줍니다. 여기 또 무슨 방일까? 이번엔 어떻게 탈출하면 될까? 이 게임의 이름은 뭘까? 1. 한국인이 만든 방탈출 2. 아, 이게 힌트 같은데. 1. 한국인이 만든 방탈출 2. 방탈출 3. 한국 방탈출 2. 1, 2, 3이야 그러면? 아직도 잘 모르겠는데? 1, 2, 3, 2. 아... 힌트 로벅스 4라고 합니다. 자, 1, 2, 3, 2 1, 2, 3, 2 아닌데. 어쨌든 이 숫자들의 배열을 잡는 것 같은데, 한국인이 만든 방탈출 2 방탈출 3 한국인이 만든 방탈출 2. 아, 여기에 뭐가 힌트가 있을 것 같은데. 문제라고 하면은 1번이 정답이잖아요? 한국인이 만든 방탈출. 그렇다면은 1 4개야? 1 4개거나 1 1개. 1. 아, 야, 이게 내 자리가 아니야? 와. 진짜 진행할수록 게임이 정말 사악합니다. 자, 색깔이 있습니다. 색깔이 지금 6개가 있고, 여기는 나가는 출구가 없는데? 여기서도 퍼랭이한테 물어보죠. 자, 어떻게 탈출? 여기서 가장 어두운 색을 찾아 클릭해. 맞으면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고, 만약에 틀리면 글쎄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 어두운 색깔? 틀리면 또 뭐가 있는 것 같고요. 자, 어두운 색. 검정색이 육안으로 봤을 때 맞죠? 클릭. 응? 검정. 어? 아니, 검정이 아니라고? 가장 어두운 색깔. 검정색 아니었어? 이거. 다 눌러봐야겠네? 아, 검정이 아니라면은 가장 밝은 색깔? 하얀색. 어? 아니구요? 그러면 3개 남았습니다. 왠지 아닐 것 같은데? 2개 남았구요? 요거? 마지막? 어? 이상한데? 가장 어두운 색깔 이거라고? 아닌데? 다른데 있나보다. 다들 지금 여기서 클릭하고 있잖아요? 어딘가에 진짜 어두운 색깔 숨겨져 있나? 근데 여기 보면은 클릭 위치가 여기서는 클릭도 안되고 여기 나와서 클릭이 되거든요? 뭐가 좀 이상한데? 아, 모르겠다. 검정색인데 뭔가 어떤 트릭을 걸어놓은 것 같은데. 아, 아, 이게 뭐야. 아, 너무하잖아 이거. 통과했습니다. 아, 또 이런 걸 해놨네. 4단계고요. 패스워드 해가지고 물음표 3개가 있습니다. 어, 안 들어갈 거예요. 저 스스로 풀 거예요. 자, 이번엔 또 뭘까요? 이번엔 어떻게 탈출? 비밀번호가 앞에 쓰여있는데 이 비밀번호를 보는 방법은 설정에 가서 게임 언어를 바꾸면 될 것 같아. 한번 시도해봐. 알바니아어겠죠, 알바니아어? 아, 오, 그러네. 4913. 이거는 비교적 쉽네. 오케이, 좋습니다. 4913. 4913. 오케이. 자, 이게 일단은 비밀번호 힌트 같은데 하나, 둘, 셋, 네 개. 네 개인데 3 곱하기 2를 13이라고 해놨습니다. 4 곱하기 1을 14. 3, 4, 5. 15, 15. 오, 이것도 일단 한 퍼링에 한번 물어보죠. 자, 뭐라고 할까요? 앞에 있는 글자들의 규칙을 찾아 마지막에 물음표에 들어갈 숫자가 비밀번호야. 뭐 별 힌트는 없네요. 자, 그렇다면 규칙성을 한번 찾아보죠. 지금 일단 봤을 때 3 곱하기 2가 6인데 7이 더해졌고 8에 6, 15에 1, 15, 15. 이게 문제인데 그렇다면 7에 6에 1. 나머지는 찍죠? 7, 6, 1, 1. 아닐 것 같고 7, 6, 7, 6, 1, 2. 아니고 오! 15 곱하기 15가 225거든요? 아, 뭐지 이거? 설마 225야? 225. 아, 어? 제작자님이 나왔네? 5단계 좀 알려주세요. AB8C AB8C A 더하기 B 더하기 플러스 8은 C다. 아, 3 더하기 2 더하기 8 5. 아, 맞아, 이거야? 아, 이게 이렇게 풀린다고? 그러면 30에 8, 38이야? 잠깐만, 해보자. 38. 아우, 와. 그니까 더하기가 옆으로 누웠네. 일단 게임 도중에 제작진님이 나타나가지고 힌트를 주셨습니다. 6단계고요. 여기는 또 출입문이 없습니다. 뭐지? 퍼링이. 이번에 어떻게 탈출하면 될까? 이 게임의 평점을 남겨줘. 솔직하게 답변하면 좋을 것 같아. 앞에 버튼을 눌러 평점을 남기라고 하네요. 앞에 버튼이 어딨어? 아, 요거 요거 요거. 평점을 남기세요. 야, 이거 평점 어떻게 줘야 되나? 어느 포인트에 따라서 이게 평점이 달라지거든요. 난이도로 본다면은 이거 5점 만점에 5점. 진짜 어렵습니다. 근데 게임의 어떤 친절성이라든지 게임성을 보자면은 저는 이거 1점 주고 싶습니다. 게임이 좀 뭔가 풀게 그렇게 해놔야 되는데 너무 게임을 좀 어렵게 만들었어. 난이도로 초점을 잡고 5점 주겠습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이거. 내용도 써줘야지. 제작자님 혹시 보시면은 피드백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7단계. 야, 게임 내에서 이렇게 피드백을 받는 걸로 해가지고 스테이지를 구성한다. 원래 이렇게 피드백 받는 거는 되게 어렵거든요. 게임 제작자님이 정말 머리가 좋으신 것 같아요. 방탈출의 문제도 정말 어렵지만은 어쨌든 풀리게 해놓은 거 보니까는 진짜 머리 좋으신 분인 것 같아. 7단계 한번 보죠. 이번에 어떻게 탈출하면 될까?
앞에 있는 사람에게 압축 당해봐. 그러면 벽이 통과될 거야. 앞에 있는 사람에게 압축을 당한다? 잠깐만. 아, 이건 재밌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8단계 경고, 갑툭튀 주의. 갑툭튀? 가보자. 뭔데? 어? 선택을 잘했나 본데? 반대쪽 가보자. 아, 알겠습니다. 좀 뜬금없는데? 9단계구요. 자동차가 하나 있습니다. 절로 가는 건가? 그냥 힌트 없이 그냥 바로 가보겠습니다. 어? 뭐지? 응? 아니 지금까지 되게 어렵게 왔는데 이렇게 쉽게 스테이지를 넘겨준다고요? 아니야, 이건 내가 인정 못해. 뭔데 이거? 앞에 있는 뉴비의 자동차를 피해가면 돼. 지금은 좀 버그가 있어. 죽지 않아. 아, 버그 때문에 그냥 통과되는군요. 이걸 이렇게 하면 안 죽네. 아, 진짜 앞에 그렇게 고생하면서 왔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스테이지를 넘겨준다고요? 이거는 용납이 안 되는데. 어쨌든 10번째 스테이지고요. 자, 이것도 한번 보자. 공식 위키에 가서 스테이지 11 문서를 보면 답이 나와요. 공식 위키 링크가 필터링 되는 관계 코드는 5187이야 어, 왜 페이지를 뒤져봐야 돼? 오. 마침 제작자님이랑 같이 게임을 하고 있어가지고 제작자님이 힌트를 주고 계시는데 퍼랭이가 알려준다고? 들어갔다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 뭐지? 모바일이야? 모바일이면 너에게 정답을 알려줄게. 정답은? 이렇게 쉽게 끝난다고? 아, 잠깐만. 아, 그 코드가 이 코드야? 아, 나는 이것도 모르고 진짜 나무위키 막 치고 있었는데. 아, 너무 의심해도 문제다. 5187? 5187. 아, 너무 허무했다.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게임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작 10개 깨는데 와, 시간 엄청 오래 걸리네. 네, 로블록스에서 한국인이 만든 방탈출 게임을 해봤는데요, 어떻게 운이 좋게 제작자님이랑 시간대가 같아가지고 제작자님을 이 게임에서 볼 수 있었고 또 제작자님한테 힌트를 받는 그런 재밌는 관객이 담겼네요. 게임 구성은 굉장히 쉬운데 게임 난이도가 정말 어렵습니다. 알고 나면 정말 쉽긴 한데 그 아는 과정이 좀 상당히 어렵네요. 보통 다른 외국 게임의 방탈출 게임들을 보면 방 안에서 어떤 단서를 찾아가지고 그게 자연스럽게 좀 술술 풀리는 그런 느낌인데 이 게임을 보시면은 방에 뭐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단서를 찾아보는 게 많이 빡센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이런 하드한 게임의 추리 방식의 방탈출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재밌게 하실 것 같고요. 게임 내에서 좀 자연스럽게 풀리는 그런 방탈출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금방 나가실 것 같아요. 재밌어 보이신 분들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